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은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솜입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마가복음 9장 37절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웃사랑이 너무나도 귀하긴 하지만은요, 이웃사랑 앞에 꼭 따라붙는 게 있지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형통하시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 몸과 마음도 치료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메시지를 통해 주님의 보혈 앞에, 능력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십니다. 주안의 교회의 최영 목사님께서 은혜로운 메시지 주십니다. 비전의 서포터즈라는 설교 제목의 메시지인데요.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비전의 서포터즈. 여러분, 우리가 이미 좀 아마 익숙히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잔 우드라고 하는 우든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UCLA 농구팀 감독이셨었죠. 2010년도에 돌아가신 걸로 기억합니다. 이분이 아주 굉장한 기록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12년 동안 무려 88연승을 달렸던 분입니다. 사람들이 이분에게, 기자들이 물은 게 있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높은 승률을 가져올 수 있느냐,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이게 어떻게 가능한 수치냐, 무슨 법칙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물었었습니다. 그럴 때 잔 우든이라고 하는 이 감독이 한마디로 대답한 게 뭐냐면 팀워크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팀워크. 그러면 그런 팀워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하냐라고 했을 때 한 가지 얘기를 예를 들어줬습니다. 그 예가 뭐냐면 바로 득점한 선수가 있으면 득점 전에 이 선수가 득점을 할 수 있도록 어시스트를 해준 선수가 반드시 있거든요. 그래서 팀워크를 잘 만들기 위해서 한 게 뭔가, 이 득점한 선수는 반드시 득점 이후에 자신에게 마지막으로 어시스트를 해줬던, 자기를 서포트 해줬던 그 선수를 반드시 보라는 거예요. 보고 윙크를 해주든지 눈을 맞춰주든지, 아니면 손으로 손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해주든지, 이렇게 해서 나에게 공을 마지막 어시스트 해주고 서포트했던 사람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가운데 있던 분이 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게 질문이 맞아요. 우리도 이제 그 공을 쳐보면 축구를 하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만약에 보지 않으면 어떨까요? 그럴 수 있잖아요. 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안 봐. 얼마나 멋져요. 그래서 안 보면 어떨까요? 어떻게 됩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했더니
잔 우든이라는 감독이 그다음 말을 이렇게 합니다. 어시스트를 했던 친구는 반드시 골을 넣은 친구를 보게 돼 있대요. 정말 그래요. 제가 우리 공차 보면 골을 넣을 때도 있지만 어시스트를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골을 딱 넣어주면 어시스트 한 사람이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골 넣고 보통 선수들 같으면 막 혼자 흥분하고 막 달리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어시스트를 해준 선수를 잊어버리면 다음에 패스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골을 넣고 나면 항상 그 마지막 어시스트를 해주고 도와줬던 그분을 향해서 꼭 저는 이렇게 합니다. 최고, 너무 멋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팀워크에서 골은 혼자 넣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함께 뛰어줬던 또 디펜스로 많은 부분을 도와줬던 안정감을 준 선수들 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 찬스를 준 분까지 절대로 축구도 그렇고요 혼자 뛰는 경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잔 우든 감독이 반드시 골을 넣은 선수는 어시스트한 선수를 꼭 보고 그에게 감사 인사, 격려 인사를 꼭 하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팀을 강력하게 만드는 팀워크를 좋게 하는 것 중에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너무나 많이 동의가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우리는 혼자 뛰어서 달려온 게 아니에요.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를 섬겨줬고요. 그리고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또한 돌봐주고 격려해주고 또 아플 때는 위로해줬고요. 또 우리 구역 식구, 교구 식구 혹은 우리 친구들이 힘들고 버거운 시간에는 또 손도 잡아줬고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고 버거워서 쓰러져서 탈진해서 넘어져 있을 그 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서포트 하시면서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던 보혜사 하나님도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서 있는 것은 많은 많은 하나님의 서포터스들이 우리를 서포트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서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이 그 얘기를 해요. 여호수아가 리더입니다. 이 리더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비전을 붙들고 달려가는데 혼자 못해요. 전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리더와 함께 정말 좋은 서포터스들이 함께 여호수아를 돕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라는 사람에게 말씀은 주셨지만 그 말씀을 함께 이루고 성취한 것은 여호수아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바로 함께 있었던 다른 리더들과 많은 서포터들이 마음을 모아서 뭔가를 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한치 오차 없이 순조롭게 이루어져 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로 비전을 이루어가는, 함께 이루어가는 서포터들이 어떤 역할들을 해주었는가, 여러분의, 또 저도 리더이고 여러분도 리더가 이 가운데도 계시지만 우리는 리더인과 동시에 항상 서포터예요. 팔로워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원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호수아는 갑자기 그 많은 열두 지파 중에 세 지파를 불러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지파 중에 반 정도죠.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갑자기 이 서포터스들을 향한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첫 번째, 그 서포터스에게 뭔 요청을 했는가? 첫 번째는 바로 약속을 지키라 라고 얘기합니다. 약속을 지키라. 13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성경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아멘. 13절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자신을 따르는 팔로워들에게, 서포터즈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그 말이 뭘까요? 그 말을 기억하고 이제는 지킬 때가 됐다는데 그 말이 뭔가, 바로 신명기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그 말이 뭔지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이 땅을 받은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육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육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편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주시는 땅을 얻어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아멘. 이 상황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유랑 생활 시절이 있을 때 미디안 광야에서 큰 사나운 부족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바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선봉에 섰었어요. 그리고 그 큰 전쟁을 이겼습니다. 이기고 나서 전리품이 있었는데 그 전리품이 가축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그 가축을 나눌 때에 그냥 나눈 것이 아니라 전과에 따라서 나눈 거예요. 그 전쟁의 승리를 주었던 가장 공이 컸던 르우벤과 갓 지파가 굉장히 많은 짐승의 떼를 가져가게 됩니다. 자, 지금 여기는 아직도 요단강까지도 오지도 않았고요,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요단강 동편인 요단 동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이 많은 가축을 가지고 가다가 보니까 이 가축을 가지고 가나안 가서 전쟁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불편해졌어요. 그래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이 므낫세 반지파까지 해서 이들이 뭘 요청하게 되냐면, 우리가 더 이상 여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를 요단강 동편, 요단을 아직 건너기 전에 동편에 이 풀이 많은 목초지에 하나님이 우리 지파의 기업을 여기에 주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화가 난 거예요. 왜 화가 났냐면, 무슨 말 하느냐, 이제는 건너가서 함께 싸워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너희가 여기 머문다 그러면 나머지 아홉 지파가 힘이 빠지잖아요. 실제로 그랬어요. 힘이 빠졌었어요. 그때에 절충 안으로 그들이 가지고 온 것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업을 먼저 주시면 여기에 우리 지파가 다 머물되 처자만 남고, 가축과 처자만 남고 남자들은 전부 다 전쟁의 선봉에 쓰겠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그 땅을 통해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기업이 우리 형제 기업들까지 다 차지하게 되면 그때에야 우리는 돌아와서 요단 동편에 우리 기업에 돌아와, 처자에게 돌아와 머물도록 하겠습니다. 이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절충안에 따라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와 약속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요, 비전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 개인에게도 오지만 공동체에게도 와요. 지금 여호수아는 공동체에 준 비전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 안의 교회에 준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이 있으셔서 많은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쏟아붓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리더인 여호수아가 첫 번째 뭘 요구하냐면요, 너 기억나니? 뭘 기억하는가? 하나님이 우리 너희에게 기업을 주실 때, 영적 기업. 여러분, 우리도 똑같죠. 우리도 예수 믿고 나서 어느 날 주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준 날이 다 있었어요. 그날 우리도 다 목 놓아 울었습니다. 목 놓아 우는 그 시간에 뭔 고백을 우리도 했냐면, 하나님, 이제 남은 여생만큼은 나 주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남은 여생만큼은 주를 위해 달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교회를 향해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의 기업을 받을 때, 그 은혜의 기업을 받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약조했던 개인적인 서약과 약속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오늘 너희가 그 말, 하나님과 맺었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지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서포터즈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뭘 요청하고 계시냐면, 내가 너에게 영적인 기업을 주고 그 은혜의 자리에서 목 놓아 울었던 그날 너희가 나와 함께 독대하며 회개하며 나는 이렇게 살겠다고, 나는 주를 위하여 이렇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제는 기억하고 이제 그 약속을 이 땅에서 이루며 약속을 지키며 사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서포터즈의 첫 번째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 달려갈 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첫 번째 주문이 뭔가, 팔로우인 우리들에게 너가 주님을 처음 만나 영적 기업을 상속받았을 때 그 감격으로 나와 함께 고백했던 그 약속을 지금은 기억하라. 그리고 그 약속을 이제는 행할 때다. 여러분, 약속을 하나님과 하고 우리 다 지켜왔습니까?
지키지 못한 약속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러면 왜 여호수아는 이 얘기를 먼저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닌 영적 부가가치의 혜택이 있었어요. 약속과 기다림의 사이에는요, 영적 부가가치가 일어납니다. 성경 그렇게 얘기해요. 약속할 때와 그 약속을 지킬 때까지의 그 기다림의 사이에는 우리 안에 관계 속에 영적 부가가치가 일어나요. 자, 제가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자, 생테치베리의 어린 왕자라는 책을 아마 읽어보셨을 겁니다. 처음에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책을 다시 보게 되고 다시 몇 차례를 봤는데 그러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책이에요.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우와 왕자가 어린 왕자에 대화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언제나 같은 시간에 오는 것이 좋을 거야. 자기를 길들여 달라는 거죠. 이를테면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 30분부터 행복해지겠지. 그리고 4시가 되면 아마 흥분될 거야. 흥분해서 어쩔 줄 모르겠지. 그래서 행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게 될 거야. 아무 때나 오면 몇 시에 마음을 단장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잖아. 그러면서 그래서 의뢰가 약속이 필요하거든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의 어린 왕자가 물어요. 의뢰 그게 뭐야? 물었습니다. 그때 여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너무 자주 잊혀지고 있는 거지. 그 다음이 너무 멋져요. 여우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어느 하루를 다른 하루와 다르게 만들고 어느 한 시간을 다른 한 시간과 다르게 만드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따라오고 있으세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린 왕자가 올 때 그냥 갑자기 오면 준비를 못 하잖아요. 근데 4시에 온다 그러면 자기는 3시 반부터 설레일 거라는 거예요. 오니까. 그리고 기다릴 거라는 거예요. 행복을 느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4시가 다 왔을 때는 만나게 되니까 흥분을 감추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 주는 중요한 부가가치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날이 다른 날과 다르대요. 그 시간이 다른 시간과 자기에겐 다르대요. 왜냐하면 약속을 기다리는 시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올 거라고 믿는 서로의 관계 속에서 신뢰가 커지고 또 하나는 그 신뢰 속에서 부가가치가 일어나는 게 뭐냐면 기쁨과 기대와 행복과 흥분된 마음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해돼요? 네, 그게 뭐냐면 바로 약속의 부가가치예요. 이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하나님 똑같은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그냥 약속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믿으세요. 우리를 신뢰해 주세요. 우리가 자식이 약속할 때 우리가 자식을 믿듯이 아버지도 우리를 믿으세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약속과 함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속에서 우리가 약속을 지켜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기뻐하고 기다리고 흥분하시고 행복해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던 거나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하든 약속 속에는 이런 영적인 부가가치가 일어나요. 자, 성경을 증명해 드릴게요. 한나가 누구지요? 사무엘의 엄마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아이를 가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아이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간절히.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있어야 될 게 없으면 간절히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한나가 그게 위대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이 젖을 떼고 나면 그 아들 누구에게 다시 주겠다고요? 하나님께 다시 바칠게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그 얘기를 못해요. 급한데. 급하면 누구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약속을 해버렸어요. 한나가 아이를 못 가지니까 아이 나면 저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게요. 이런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 약속할 수 있잖아요. 그까지가 위대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진짜 아이를 갖고요. 아이를 낳았다고요. 그리고 젖을 떼는 유대인들은요. 만 3년이라 그래요. 여러분 아이가 만 3세가 되면 말도 다 할 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걸어 뛰어다니는 나이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으로는 거의 5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말하고 젖을 뗀 이 아이가 생모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린다. 죽을 만큼 힘든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한나가 뭐를 해요? 그때 그 마음이나 약속할 때 마음이나 약속을 지킬 때 마음이 한결 같았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 아이를 드렸어요. 그러고 났더니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을 볼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나가 약속을 할 때 하나님의 반응과 약속을 이루었을 때 반응이 달라요. 자, 먼저 약속을 이루었을 때 사무엘상 2장 21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자, 여호와께서 한나를 뭐 했다 그래요? 권고하사. 이 권고하다는 것은 헬라 히브리어가 뭐냐면 파카드라는 단어예요. 파카드. 파카드라는 이 단어는 우리는 권고하사 그러니까 뭐 생각하사 이렇게 생각하지만 원어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파카드는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비짓이에요. 그래서 한나를 방문했다는 뜻입니다.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파카드가 쓰일 때에는 그냥 방문할 때는 쓰지 않고요,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방문할 때만 파카드를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킨 다음에 하나님이 한나를 찾아오셨어요. 직접. 뭘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뭘 줬어요? 예, 사무엘 하나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에게 다시 아들 몇 명? 세 명과 딸 몇 명? 두 명. 다섯을 더 줬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약속을 지키는 한나에게 다섯 배의 복을 주시고 그 다음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와요?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러니까 사무엘은 누가 돌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드린 그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고 돌봐서 진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고요. 하나님이 한나를 권고하사, 즉 파카드, 직접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찾아와서 그의 가정에 놀라운 영적 부가가치를 선물해 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어땠냐? 기도하면서 약속할 때, 언약할 때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게 이거예요. 한나를 기억하셨다 그랬어요. 기억하사. 여러분, 기억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가 자카르라는 단어예요. 그 말을 제가 그대로 얘기한 뭐냐면 그의 기도와 소원과 약속과 그 간구가 하나님의 마음에 와서 딱 닿았다는 뜻이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닿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준 거예요. 그의 기도, 여러분 기도 중요해요. 기도하고 소원을 간절히 아뢰고 약속을 했더니 그 약속했더니 하나님의 마음에 그 기도가 딱 닿았어요. 그냥 닿은 거예요. 자, 처음에 약속을 할 때는 하나님이 움직여요? 방문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마음에 그 기도가 닿았다고만 얘기해요. 그리고 사무엘을 줬어요. 그날부터 그 약속을 이루는 3년 동안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그냥 기다리지 않았어요. 영적 부가가치의 축복을 준비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약속을 지킨과 동시에 그날부터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셨어요. 직접 찾아갔는데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가셔서 영적 부가가치예요. 다섯 배가 되는 놀라운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복을 가지고 가고 또 하나는 맡겼던 아들도 하나님의 아들로 직접 하나님께서 키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약속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소원하는 기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날부터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뭘 가지고? 영적 부가가치를 가지고 행복해 하시며 그 언약과 약속을 지킬 날을 기다리셨다가 그날이 왔을 때에는 그때는 그냥 마음에 와 다 움직인 게 아니라 그 기도가 닿았다 그러고 이제는 하나님이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직접 누구를 찾아가요? 한나를 방문했다는 거예요. 방문해서 한나 속에 하나님께서 언약과 약속을 지키는 그 신실한 딸에게 다섯 배의 축복을 준비해 부가가치의 영적인 복을 허락해 주시더라.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 서포터즈들에게 뭔 얘기를 하냐면요, 너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받고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께 했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금 기억하고 그 약속을 따라 움직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약속을 따라 움직였더니 하나님이 뭐를 하셨죠? 두 지파 반이 머무를 수 있는 요단 동편 땅이 많이 아닌 가나안의 칠족 속에 그 어마어마한 땅을 전부 다 누구에게 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부가가치의 기업으로 약속을 지키고 나서 그 땅을 밟는 그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밟는 땅을 다 줬어요. 오늘 제가 그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아까 처음 말했을 때 신명기에 그 언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 끝절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명기 3장 22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랬어요.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 네가 밟는 그 땅은 네가 싸우는 게 아니야. 네가 선봉에 섰다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싸울 거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과 약속을 지키는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의 언약대로 영적 부가가치의 복으로 두 지파만이 아닌 열두 지파의 모두에게 기업을 허락하시는 부가가치의 복을 주시더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지키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누었던 그 약속을 지킴으로 오히려 약속했을 때보다 더 크고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서포터스에게 요구하는 두 번째가 뭔가 하면 바로 여호수아에게 순종합니다. 여러분 서포터스는 뭐 하는 사람인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초반까지 읽습니다. 16절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17절 초반까지 시작. 우리는 범사에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아멘. 자, 여러분 서포터스가 두 번째 입어야 될 옷이 뭐라 그래요? 당신이 명하는 것은 다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가라는 곳은 다 가겠습니다. 모세에게 청종하고 순종했던 것처럼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서포터즈들과 함께 여호수아가 비전인 하나님 말씀을 그 땅에 현실화시키고 성취했는가? 정말 좋은 서포터즈가 있었어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들이 하는 말이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 순종하고 당신이 가라는 곳은 무조건 가겠습니다.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당신에게 순종할 겁니다. 여러분 서포터즈가 입어야 될 두 번째 옷이에요. 리더에게 여호수아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여호수아에게 순종했을까요? 여호수아 5장에 가면 기가 막힌 현장이 하나 나와요. 요단강을 동쪽에 있던 요단 동편에 있던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넙니다. 요단을 건너서 이제 서편으로 왔죠. 그리고 전쟁은 시작돼요. 그런데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 요단 서편으로 다 요단강을 건너고 와서 여호수아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포함한 열두 지파에게 명한 명령이 뭐냐면 뭐를 행하라 그러죠?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할례가 뭐예요? 부싯돌로 남성의 성기 끝부분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을 못해요. 움직이지를 못해요.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했잖아요. 여러분 리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도 요단 동편에 이 강이라도 하나 끼고 있어서 그들이 왔을 때 강이라도 보호망 하나 울타리 하나라도 놔두고 여기서 수술을 하면 좋잖아요. 여기서 부싯돌로 그럼 되잖아요. 얼마나 미련해요. 강 건너고 나서 적들과 함께 대치 상태에 있는데 예, 거기서 수술을 시켜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얘기해요? 리더 보고 저렇게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것들을 어떻게 당신의 팔로우들한테 요구하냐고 얘기하죠.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있는데 거기서 누워있으면 저기서 와서 치면 끝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할례를 행하라고 그래요? 말이 되지 않는 말을 선포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르우벤 간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이스라엘 열두지파가 성경에 뭐 했다 그래요? 할례를 행했다 그래요. 같이 미쳐가는 거죠. 제정신이 아니죠. 여러분 리더가 한 말이 아니에요. 리더가 한 말이 너무나 미련해요. 그런데 왜 그들이 순종했을까요? 여호수아가 하는 그 말은 누구로부터 받은 말이란 걸 알아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얘기해요? 당신이 명한 것은 다 순종할 거예요. 당신이 가라는 곳은 다 갈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적어도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강을 건너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했지만 그 속에 이 팔로워들이 서포터즈들이 전부 다 할례를 행하면서 그의 말에 다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정말 이 귀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날마다 우리 삶의 현장에 그 비전이 내 가정의 현실이 되고 말씀이 내 가정에 끊임없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때에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리더는 누구예요? 하나님 누구를 머리로 세워줬어요? 남편이에요. 남편이 부족하지만
그 남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때 하나님 말씀 받고 뭐 하자 그러면 순종해주고 따라줘야죠. 따라줘야죠. 함께 그 옷을 입어가는 거예요. 함께 옷을 입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돼요. 여러분, 교회가요,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아무리 좋은 뜻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해도 모일 때마다 반대하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말이죠. 담임 목사가 한단 말이죠. 그럴 때에 적어도 어떤 생각 하나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웠다라는 생각 하나를 가지면 함께 그 비전을 이뤄가는데 꼭 입어야 될 그 옷이 뭐냐면 순종의 옷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어느 리더 하나가 혼자서 당신의 업적을 이룬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삼성의 창업주인 고 이병철 회장을 잘 아실 겁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모르겠죠. 그냥 들어서 아시겠죠. 이병철 회장이 대구에서 양조 사업을 했죠. 양조장 사업을. 그러다가 대구에 있는 그 사업을 두 사람한테 맡겨놓고 서울로 상경을 합니다. 그 맡겼던 사람이 김재소 그리고 이창업이라는 분이에요. 이 두 분한테 맡기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양조장을 경영할 때 부탁이 하나 있는데 너 당신의 사업체인 것처럼 하라 했어요. 그리고 부탁이 뭐냐면 정직하게 해달라. 그리고 또 하나는 성실하게 일을 해달라. 이 부탁을 하고 서울로 상경을 합니다. 이 사람이 사업이 얼마나 수단이 좋았으면 삼성물산공사의 공사라고 하는 것을 서울에 세우고요.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분야에 10대 회사 안에 들어가요. 그런데 뭐가 터지냐면 전쟁이 터졌어요. 그리고 나서 북한 군들이 서울을 바로 정복하고요. 그리고 나서 고 이병철 회장이 가지고 있는 모든 회사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일사후퇴 때 목숨을 겨우겨우 부지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밑으로 내려왔는데 대구로 와요. 대구로. 거지가 돼서 온 거예요. 그때 찾아갔던 사람이 뭐냐면 바로 양조장 사업을 맡겼던 김재서와 이창업이라고 하는 분을 찾아가죠. 그런데 도착을 했더니 이렇게 두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동안 양조장을 운영하며 이익금을 차곡차곡 모아두었습니다. 부산에서 다시 사업을 시작하십시오. 하면서 내놓은 돈이 놀라지 마세요. 당시에 1950년도인데 당시에 3억을 내놨어요. 세상에 놀래도 않네. 그런데 중요한 건 전쟁 중에도 양조장을 폐쇄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자기 회사처럼 성실하게 일해줬어요. 누구의 말을 따라줬냐면 고 이병철 회장의 말 그대로 그 회사를 자기 회사처럼 성실하고 그리고 정직하게 해서 그 수익금을 전부 모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3억으로 바로 그 삼성물산을 세우면서 삼성그룹의 모체가 됩니다. 그게 삼성그룹이라는 어마어마한 한국의 대기업이 시작된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이미 한번 망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그 리더의 말을 따라주고 순종해줬던 바로 두 사람이 철저하게 순종해주면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혼자 뛸 수가 없어요. 서포터즈가 함께 가요. 그런데 함께 갈 때 입어야 될 옷이 뭔가? 그 말이 말 같지 않은 말을 여호수아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요. 세상도 리더를 따라서 함께 순종의 옷을 입을 때 대기업이 되는데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말씀 붙들고 달려가는 여호수아에게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가 순종하겠다. 성경은 이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죠. 역대상 11장 10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두목은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다윗의 힘을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세워 왕을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아멘. 자, 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여호와가 이스라엘에게 말씀한 게 있대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 나라를 향한 비전이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비전이에요. 이스라엘 향해 줬어요. 그 비전이 뭐냐면 바로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다윗의 힘으로 다윗을 도와 나라를 세우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온 사람들이 서포터스들이 다윗을 도와 나라를 세워 다윗이 왕이 되는 게 아버지의 비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스토리가 11장 12장에 있는 스토리에 이 스토리 하나를 딱 집어넣어놔요. 그 원리를. 어느 날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른 용사들 앞에서 아, 내 고향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그 우물의 물이 마시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게 진짜 마시고 싶다는 얘기예요? 고향이 그립다는 거예요? 고향이 그립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었던 용사 셋이 적진입니다. 거기는 목숨을 걸고 적진으로 들어가 생명을 걸고 들어가서 그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그 우물의 물을 떠가지고 그걸 담아왔어요. 그걸 가지고 왔는데 다윗이 너무 마음 아파합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내가 물을 떠오라고 얘기한 게 아닌데 어떻게 목을 걸고 적진을 향해 들어가 이 하찮은 내가 먹고 싶다는 이 물 하나를 떠러 목을 걸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마시지 않고 다윗이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 부어드렸다 그랬어요. 여호와께 부어드렸다.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다윗을 통해 비전을 하나님 세운 게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되게 하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선포했어요. 그게 아버지가 세운 당신의 비전인데 그게 이루어진 원리를 이 본문 11장 12장 10장 11장 11장 12장에 이 사건 하나를 딱 넣어놓은 거예요. 왜 가능했는가?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이든지 그 서포터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순종해 갈 때 하나님의 언약의 비전이 그 나라를 세우고 다윗을 왕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현실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만 하는 게 아니에요. 리더와 함께 따라주는 팔로워들, 서포터들이 뭐 하냐면 함께 그의 말에 순종하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놀라운 비전이 우리의 현실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첫 번째는 언약을 기억하고 행해야 되고 두 번째는 순종의 옷을 입어야 돼. 세 번째로 서포터들이 뭘 했는가를 봤더니 18절이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여호수아를 격려해요. 대단한 거예요.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당신의 생명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의 시키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아멘. 자,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명령을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끝나지 않아요. 참 멋진 팔로워들입니다. 이런 서포터들이 있다면 이게 될 교회예요. 될 나라예요. 당신의 명령을 내렸을 때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는 자들을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을 저희가 정리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에요? 방패 그룹이 되어주겠대요. 방패 그룹이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용기를 내래요. 여러분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이 순종하고 끝난 게 아니라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격려합니다. 여호수아여 힘내십시오. 화이팅 하십시오. 당신이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방패 그룹이 되어줄 겁니다. 당신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말은 움직이게 될 거고 만약에 그 말을 거역하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방패 그룹이 되어서 당신의 말이 이 땅의 현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거니까 용기를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예? 아자 아자 화이팅! 이거를 한 거라니까요. 이런 교회 바로 주 안의 교회예요. 여러분 사람이 많으면 뭐예요? 여러분 교구장님, 구역장님, 우리 장로님들 다 리더들은 자기 자리에서 참 외로워요. 다 외롭습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지쳤는지 아시죠?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이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나서 지쳤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죽여달라 그랬어요. 죽여달라. 왜요? 내 편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근데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몇 명이 있다고요? 7천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7천명.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그 7천명은 어디 지구멍에 숨어 있냐고. 7천명이 있으면 뭐예요? 엘리야가 리더가 되어서 하나님의 법과 법도를 가지고 앞을 달려가는데 7천명이 아니에요. 10명만 있어도 돼. 10명이라도 아니 몇 명이라도 와서 엘리야요 힘내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공격하는 누구든지 우리가 대신 맞아주고 방패 역할을 해줄 겁니다. 우리가 당신의 옆에서 응원합니다. 당신 마음을 강하게 하셔야 됩니다. 힘내셔야 됩니다. 우리가 같이 죽을 거라고. 여러분 한두 사람이라도 와서 얘기했으면 이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요, 여호와가 엘리야를 격려하려고 한 말이 7천명이 있다는데 엘리야는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리더를 보낼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죠? 사도 바울이 죽기까지는 밥도 안 먹고 자지도 않겠다는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40명이었어요. 40명. 에? 여러분 한 명만 그런 사람 교회에 있어도 저 죽을 거예요. 아마 힘들어가지고. 40명.
근데 왜 바울이 버틴 줄 아세요? 바울은 그 7,000명은 없었는지 몰라도 성경을 보면요, 바울에게 목이라도 내어주겠다는 사람 이름이 80명이 넘게 등장해요. 바울이 왜 그 사역에 버틴 줄 아세요? 그 고난을 달리면서 사도 바울이 버틴 이유는 격려 그룹이 있었어요. 힘내기 위해서 목을 걸고 감옥 안에 같이 갇힌 사람들도 있었어요. 바울이 혼자 있으면 병들고 아플까봐 의사 누가가 감옥에 같이 들어갔어요. 누가는 죄인이 아니에요. 죄수가 같이 들어가서 누구를 돌보기 위해? 바울을 돌보기 위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죽이겠다는 40명이 있었지만 바울이 버틴 건 7,000명의 무명의 7,000명이 아니에요. 80명의 목을 건 격려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간 거예요. 역사 속에 큰 붕을 일으켰던 찰스 피니라고 하는 놀라운 설교가가 있어요. 찰스 피니, 이 사람은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뒤집어져요. 회심이 일어나고 회개가 터지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찰스 피니가 어디에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시, 도시에 있는 사람이 다 모이거든. 그러면 누가 제일 힘들까요? 여러분, 누가 제일 힘든지 모르구나. 절대로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이 힘들지. 박지성이가 골 넣을 때, 예? 김연아가 잠을 못 자고 힘들어요? 업종이 다르면 괜찮아요. 차스피니가 오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이고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니까 누가 힘들어요? 지역 교회 목사 다 힘들었어요. 그 왜 힘든지 모르겠어요. 주전 선수가 나와서 더 잘 뛰어주고 그 나라가 더 왕성해지면 그게 기뻐야 되는데 힘든가 봐요. 뭐를 하냐면 깡패들을 동원하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 찰스 피니가 집회만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그 집회를 다 부숴버려요. 박살을 내버려요. 그리고 협박합니다. 죽이겠다고.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건 누구도 빨리 알아요. 사단도 알아요. 사단도 잽싸게 일을 시작합니다. 찰스 피니는 위기 속에서 목회를 하고 위기 속에서 맨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찰스 피니가 나중에 무슨 얘기를 해요? 그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를 이룬 뒤에 한 말이에요. 내가 이 길을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천적인 은혜지만 내 곁에 나를 끊임없이 격려했던 한 사람 때문이었다 했어요. 바로 그 사람이 다니엘 내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다니엘 내쉬. 이 사람은 미국 북부에서 6년 동안 담임 목회를 하는 목사예요. 이 목사가 어느 날 이 찰스 피니의 설교를 듣고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뭘 접냐면 목회를 접어요. 내가 목회하는 것보다 나는 앞으로 찰스 피니를 위해서 평생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로 헌신해요. 목회를 접고 찰스 피니가 집회를 간다 그러면 무조건 그 집회를 위해서 잠을 자지 않고 먹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집회 현장에 먼저 가서 일주일 전에 가서 그 장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요. 기도해. 어느 날에는 찰스 피니가 집회를 하러 갔는데 여관집 주인이 데려왔어요. 찰스 피니를 가보니까 저기 안에 당신 친구라는데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는데 밖에, 그래서 죽었는 줄 알고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들어갔더니 무릎을 꿇고 이 이마가 땅에 다 온몸이 땀을 흘리면서요, 하나님께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 이 다니엘 대시를 봐요. 누군가는 기도해야 되는데. 어느 날 집회 때는요, 그 집회 현장을 다 부숴버렸어요. 그리고 불량배들을 동원해가지고 찰스 피니를 괴롭히기 위해서 억울하게 또 불량배들이 왔어요. 그때 찰스 피니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불량배들하고 맞부딪히면 안 되잖아요. 다니엘 내시가요, 찰스 피니를 피신시키고 그 앞에 씁니다. 방패 그룹이 돼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들에게 얘기했냐면 이렇게 해요. 젊은이들, 젊은이들이 나를 마음대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 때려라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앞으로 한 주 내에 회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주 화요일이에요. 집회가 시작되기 전에 찰스 피니가 집회를 해야 되는데 그 집회를 부쉈던 그 보스가 왔어요. 보스가. 그 보스가 와서 찰스 피니 앞에 무릎을 꿇고 멍멍 웁니다. 그러면서 회심을 해요. 여러분, 설교를 듣고 회개했다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보스와 함께 일했던 깡패들이 전부 다 왔어요. 예배 때 전부 다 예수를 만나서 회심했어요. 그 뒤에 누가요? 다니엘 내시가 잠을 자지 않고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찰스 피니를 위해 기도해 줬어요. 여러분, 지금 한 리더가 뛰고 달릴 때 그냥 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서 방패 그룹이 있고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격려하는 그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었을 때 그 비석에 이렇게 쓰여졌어요. 뉴욕 북쪽 캐나다 이 적경 지역에 그 도로길에 초라하게 이 다니엘 내쉬의 무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무덤 비석에 세워진 말이 뭐냐면 다니엘 내시 피니의 동역자. 그 다음 말이 강력한 기도자였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갈 겁니다. 그래서 리더를 세우고요. 우리 교회에도 많은 리더가 계세요. 우리 장로님들 훌륭하세요. 너무 귀하세요. 뿐만 아니라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을 비롯한 구역장님, 교구장님, 사역국의 모든 리더들, 부족해 보여도 여러분 순종해 주셔야 돼요. 힘내고 뛰는 것 같아도 그의 마음속에는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리더인 여러분의 남편에게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한번 손 잡아주시고 격려해 주셔야 돼요. 남자가 강한 것 같지만 참 그의 마음에 얼마나 연약한 부분이 있는지 몰라요. 리더에게 아부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힘 있어 보여도 그의 내면은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역장, 교구장, 우리가 세우는 좋은 리더들 보실 때마다 손잡아주세요. 그리고 격려해 주세요. 내가 당신의 방패막이 될 테니까 교구장님 힘있게 하십시오. 장로님, 제가 장로님 옆에서 같이 많이 보좌할 거니까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격려하고 순종하고 언약을 지켜가고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의 그 귀한 비전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안의 교회의 최영 목사님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비전의 서포터즈라는 설교 제목의 메시지였는데요. 은혜 많이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주안의 교회의 위치 소개를 해드립니다. 19514 리날드 스트리트 노스리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 상담 원하시는 분은 818 지역입니다. 363-5887, 818-363-5887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선교방송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 CHTV 18.88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CHTV 18.88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24시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24시간 방송되는 모든 프로그램을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39년 전통의 크리스천 헤럴드 웹사이트 www.chtv1888.org로 들어오셔서 은혜로운 말씀과 함께 찬양, 교계 소식 등 다양한 정보를 함께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영혼의 쉼터는 자연이 준 선물 M3에서 도움 주고 계십니다. 헤럴드 건강 칼럼 이어집니다. 미주 기독교 방송의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칼럼 35번째 시간입니다. 중국의 전설적인 인물 적송자와 왕지교라는 사람은 아주 오래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온 고사성어가 송교지수라고 한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혈액이 건강하게 깨끗해야 한다는 것은 거의 모든 분들의 상식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혈액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소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액순환용으로 혈압약과 어린이 아스피린을 복용하시지만 그것은 건강한 혈액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뭉쳐져 있는 어혈을 잠시 동안 녹여주는 효과를 줍니다. 아마도 녹여주면서 미세한 모세혈관도 같이 녹여주므로 뇌출혈의 위험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뇌출혈은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한번 걸리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병인데 그 원인은 혈액에 있습니다. 감마 나이프라는 수술로 머리를 열지 않고 하는 최첨단 수술도 있지만 이 또한 혈액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므로 계속해서 재발되는 것은 불보듯이 자명한 일입니다. 심장 질환들도 어혈이 많이 생겨서 관상동맥이 막히게 되고 이로 인하여 가슴을 열고 막힌 부분을 잘라내고 고무 튜브로 다시 연결하여 혈액 흐름을 도와주는 수술, 이 또한 몇 년이 지나면 고무 튜브를 교환하는 수술을 또 받아야 합니다. 혈액이 탁하여 생기는 가장 큰 병으로 각종 암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 가입할 때 피를 뽑아서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만 보아도 혈액은 각종 암들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혈액의 적혈구와 백혈구가 일주일 간격으로 죽어 없어지고 다 새로 생기는 반복적인 작업이 멈추었을 때 혈액이 어혈로 변하고 그 어혈이 각종 암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암을 방사선 치료로 고치려고 하면 혈소판이라는 것이 파괴되어서 더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어떠한 암에 걸렸더라도 건강한 혈액만 만들어준다면 큰 수술 또는 방사선의 치료 없이 완치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혈액에 깊이 관련된 당뇨병, 고혈압 등등도 건강한 혈액만 만들어준다면 걸리지 않고 걸렸더라도 쉽게 완치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건강한 혈액을 만들 수 있는지 성경 말씀을 잠시 살펴본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7절로 기록된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바다 위를 걸으셨을 때 베드로도 잠시 동안 믿음으로 바다 위를 걸었던 기록입니다. 21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시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대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6절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기록인데 그곳에서도 베드로가 또다시 바다 위를 걸은 것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6절 예수의 사랑하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상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이 내용은 예수의 사랑하는 그 제자 요한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저기 계시다고 하니까 겉옷을 입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려서 약 100m 떨어진 육지로 갔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겉옷이 구원이라는 영적 의미와 신학적 의미를 두지 않는다면 보통 사람들은 바다로 뛰어들 때 입은 옷도 벗는 마당에 어부였지만 수영도 못하는 베드로는 반대로 겉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이번에는 믿음이 강해져서 바다 위를 뛰어서 육지에 계셨던 예수님을 만났고 나무 뿌리, 숯불이 될 때까지 얼마간의 시간을 다른 사람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나오는 생선은 예수님이 미리 준비하신 것이고 10절로 나오는 생선은 제자들이 잡은 생선입니다. 자, 그럼 건강한 혈액을 만들어서 뇌출혈, 심장질환, 혈액투석, 당뇨병, 고혈압, 저혈압, 수많은 암들을 예방 또는 완치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신기하게도 영양분만 잘 공급되면 백혈구와 적혈구는 3일과 7일 만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작용을 반복합니다. 이때를 잘 맞추어서 좋은 영양제를 먹고 기적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빠르게는 3일 만에 또는 일주일 만에 큰 효과를 보았습니다.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를 권해드립니다.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겨울에 눈보라치는 문턱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하나의 결실을 맺는 기쁨은 누구에게라도 전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어려운 역경 가운데 이루어낸 환희의 기쁨은 어느 누구에게라도 전하고 싶은 마음이지요. 40년의 세월이 순간순간 하루같이 묵상과 기도로 이겨내는 나의 인내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네, 이 내용은요, 정지윤 40년의 걸어온 발자취 출판 기념회 초대의 글이었습니다. 출판 기념회는요, 2016년 1월 30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오후 3시에 성서 장로교회에서 열립니다. 작가가 섬기는 교회라고 하네요. 성서 장로교회에서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전화번호 소개를 해드릴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10 지역 515-7207 310-515-7207 213-249-0771 213-249-077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찬양 나의 마음을 이 찬양 전해드리면서요 오늘 함께해 주신 영혼의 쉼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선교방송 영혼의 쉼터 함께하셨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선미였고요. 평안한 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영혼의 한숨만 있으니 받으소서.